네, 안녕하세요. 한국 펩시콜라가 주최하는 펩시 콘서트 2024 펩시 페스타 블루카펫 MC를 맡은 황인혜, 밴드 소란의 보컬 고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2024 펩시 페스타 블루카펫의 주인공들을 모셔볼 텐데요. 올해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핫한 아티스트들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2024 펩시 페스타의 블루카펫은 추후 헬로 라이브로 전 세계 공개, 또한 일본에서는 도코모의 영상 서비스 레미노에서 독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024 펩시 페스타 블루카펫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자, 블루카펫의 첫 번째 주인공, 오늘 저와 2024 펩시 페스타 본 공연 MC를 맡은 인간 자양강장제 우주소녀 다영씨가 블루카펫에 등장하셨습니다. 포토타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 먼저 봐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가운데입니다. 다음은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충분히 찍으셨으면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영 씨, 네. 반갑습니다. 직접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펩시 페스타의 MC를 맡게 된 우주소녀 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영 씨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방문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연속으로 오시게 된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일단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이렇게 펩시에 픽을 당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9개월 동안 열심히 펩시 제로를 마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다영 씨에게 펩시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펩시란 가족과도 같은 존재이고요.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지친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줄 만한 건 펩시만한 게 없더라고요. 아,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진행을 하시게 되면서 쭉 함께 하실 텐데, 함께 하실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 펩시 페스타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정말 목청 찢어져라 크게 와우. 소리 지르시면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보탬이 되어볼게요. 화이팅! 아, 좋습니다. 네, 정말 화이팅! 네, 오늘 인간 자양강장제다운 아주 상큼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영 씨 감사합니다. 다영 씨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요, K-POP 씬에 등장한 새로운 히어로들이 저희 블루카펫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비전을 선보이는 그룹 배드빌런, 어서오세요. 네, 배드빌런 분들 가운데로 조금 모여주시고요. 자, 먼저 포즈를 하나 취해주시고 왼쪽부터 포즈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봐주세요. 다른 포즈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운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찍으셨다면은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배드빌런입니다. 네, 이렇게 멤버분들 나와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2024 펩시 페스타에 방문하시게 된 소감 누가 대표로 좀 말씀해주세요. 네, 저희 배드빌런이 펩시 페스타에서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펩시 페스타를 위해서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저희가 바로
우선 저희 배드빌런의 강렬한 무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펩시 펩스타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멤버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펩시랑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를 한 명 꼽으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네. 저희 배드빌런 멤버들이 펩시처럼 아주 스윗한 매력이 있는데 네. 아 굳이 한 명을 뽑자면 어허. 저희 프레쉬하고 영한 매력이 있는 막내 켈리. 아 막내 켈리 씨가 좋습니다. 오늘 배드빌런 분들 멋진 무대 펩시 페스타와 함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만나보실 분들은요. 요즘 최애 걸밴드라는 수식어를 당당히 입증하고 있는 분들이죠. 중독적인 멜로디와 비주얼, QWER. 환영합니다. 네, 가운데 맞춰서 좀 서주시고 자, 먼저 포즈 한 가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랄게요. 왼쪽, 네. 다른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왼쪽 한 번 더 봐주세요. 네, 이번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도 다른 포즈 하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네, 충분히 촬영해주셨으면은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QWR입니다. 오! 오늘 QWR 처음으로 펩시페스타 방문하셨는데 소감 네.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큰 무대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만큼 너무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오늘 멤버별로 혹시 최애 펩시 맛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해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마운틴듀 제로 슈거 블루 아닐까요? 아,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무대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네, 오늘 무대의 관전 포인트는 저희가 이렇게 빨간 머리를 하고 나와서 성공개곡과 고민중독을 연주할 예정이고요. 시크릿한 곡도 하나 숨겨져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현 씨 목소리까지 들어볼게요. 함께하실 관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펩시 페스타 페스티벌 네 공연 정말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빨간 머리 토마토처럼 등장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QWER이었습니다. 지금까지 QWER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컴백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번 주인공 분들도 밴드 그룹 분들인데요. 유니콘 같은 매력의 글로벌 밴드 그룹 하이파이 유니콘이 블루카펫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맞춰서 서주시길 바랍니다. 네, 먼저 왼쪽부터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포즈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엔 가운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 촬영하셨으면 올라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 유니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유니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2024 펩시 페스타에 방문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저희가 너무 즐겨 마시는 이 펩시의 페스타에 저희가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희도 펩시처럼 글로벌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네, 즐겨 마신다고 해주셨는데 어떨 때 펩시를 즐겨 드시나요? 어떨 때 먹으면 좋나요? 펩시는 이럴 때 마시는데요. 즐거울 때, 기쁠 때, 행복할 때, 사랑할 때, 기분이 좋을 때 언제나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잠시 후에 함께 하실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전해주세요. 네, 저희 하이파이 유니콘 펩시 페스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왔으니까요. 여러분도 즐길 준비 단단히 해주시고 또 큰 환호와 함성으로 저희 맞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유니콘 같은 하이파이 유니콘의 무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이파이 유니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아주 반가운 분들이 블루카펫을 찾아주셨네요. 퍼포먼스 맛집, 칼 군무돌, 무대 장인, 이 모든 수식어가 어울리는 그룹이죠. 크래비티 분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크래비티 분들도 가운데 모여주시고 포토타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모여주시고요. 자, 왼쪽 먼저 포즈 취해주세요. 네, 하트도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봐주시고 다른 포즈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촬영하셨으면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케이, 클로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네, 크래비티도 작년에 이어서 2024 페스타에 방문하게 되셨는데 또 찾아와 주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렇게 청량한 펩시 페스타에 함께 돼서 다시 한번 함께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도 또 크래비티의 청량한 매력 많이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청량한 그 매력 혹시 오늘 뭐 준비한 비장의 무기라도 있나요? 저희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요? 와우. 네, 저희의 일단 물론 청량한 비주얼과 함께 그리고 저희가 또 되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즐기실 수 있는 곡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다 같이 여러분 무대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펩시랑 가장 찰떡인 멤버를 한 명만 꼽아본다면? 어허, 한번 지목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누구죠? 제일 많은 게 누구죠? 형준. 이유가 있을까요, 형준 씨? 저 모르겠는데요. 우리 형준이 그 별명이 동글이거든요.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네. 마침 펩시 로고 같이. 로고랑 같다. 네. 아하, 좋습니다. 오늘 크래비티의 퍼포먼스 멋진 퍼포먼스 장인들처럼 멋진 퍼포먼스 잔뜩 기대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모실 분들은요, 에너제틱하고 파워풀한 퍼포머로 자리매김 중인 배너분들이 블루카펫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기 전에 포토타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고 네. 네, 왼쪽부터 사진 촬영 시작할게요. 다른 포즈도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가운데입니다. 다음은 오른쪽입니다. 충분히 촬영했으면 올라가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에 페레. 안녕하세요. 페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펩시 페스타에 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소감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또 저희 배너가 펩시와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행복하고요. 이번에도 한번 신나게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멋지신데 2024 펩시 페스타 오늘의 룩 좀 설명해 주신다면 OOTD로 설명해 주신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탈 서부의 남자들이 왔습니다. 웨스턴 룩이죠. 웨스턴 룩이구나. 네, 오늘은 약간 웨스턴 룩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촬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뾰족 구두, 둥근 구두, 뾰족 구두, 둥근 구두 완벽하게 2대2로 이런 또 숨겨진 디테일이 있거든요. 아, 디테일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실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희 배너 정말 열심히 준비한 무대 여러분들한테 멋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멤버 영광이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날 또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이도 한마디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게 저한테 큰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잊지 않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배너, 배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인사드릴 분들은 특유의 그루비함과 유니크함으로 종횡무진 활약 중인 밴드입니다. 모든 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해주는 밴드 서열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가운데 좀 맞춰서 서주시고 먼저 왼쪽부터 보시고 포즈를 좀 취해볼게요. 왼쪽 봐주세요. 네, 다른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가서 인사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밴드 서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분들 올해 처음으로 그 2024 펩시 페스타에 방문하셨거든요.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정말 멋진 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다는 게 정말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대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 혹시 무대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조금 스포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저기 다른 아이돌 분들이랑 좀 음악이 아무래도 다를 텐데 그 펩시의 탄산 같은 좀 톡 쏘는 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펩시의 탄산 같은 무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후에 만나게 될 관객분들께 끝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밴드로서 보여줄 수 있는 무대 열심히 하겠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설아의 무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인사드릴 분들은 등장부터 느껴지는 진한 아우라, 비비드하고 중독성 강한 음악과 전원 완벽 비주얼까지 갖춘 갑벽 그 자체 비비지 분들 나오셨습니다. 좀 가운데로 모여주시고 왼쪽부터요. 다음은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라가서 인사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비지 분들도 작년에 이어서 2024 펩시 페스타 또 찾아오셨는데 소감을 좀 알려주세요. 역시 이렇게 여름은 조금 지나갔지만 이렇게 맑은 날씨에는 펩시와 함께하는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위해 혹시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무대에서 날아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를 준비했어요. 보이시나요? 네, 날개를 준비했습니다. 날아다닐 준비 되셨죠? 비비지 여러분? 네. 날개는 본인만 하고 계신데. 네. 저는 날 건데 애들도 준비됐나 해서. 좋습니다. 작년에 올해도 와주셨으니까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비비지에게 펩시란? 저희가 또 펩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펩시란 비비지의 인생이다.
펩시는 비비지의 인생이다. 아 비비지의 피에는 아 뭐야 비비지 몸에는 피 대신 펩시가 흘러서요. 와 비비지 몸에는 펩시가 흐르고 있다. 좋습니다. 비비지 분들이 오늘 완전히 펩시 페스타를 찢어놓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모실 분 다음 모셔볼 분들은요 아무래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겠네요. 번뜩이는 위트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밴드 소란분들이 블루카펫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네, 먼저 왼쪽부터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른쪽 마지막으로 촬영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소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셨잖아요. 또 그리고 영배 씨는 MC까지 함께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우선 워낙 그 좋은 페스티벌로 알고 있었어서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된 것도 모자라서 MC까지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떨리고 설레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짧고 굵게 재밌는 시간 만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소란의 펩시 취향이 저는 궁금한데 뭐 많잖아요. 오리지널도 있고 제로슈거도 있고 혹시 어떤 걸 더 선호하고 왜 좋아하시는지. 이거는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자면 제 작업실에는 냉장고에 가득 제로슈거 라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하다가 지칠 때도 마시고 같이 작업하러 오는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잠시 후에 함께 하실 관객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소란의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펩시와 잘 어울리는 청량한 음악 준비했으니까 한번 재밌는 시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름을 끝내버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란다운 무대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이분들이네요. 저도 언제나 항상 이분들에게 푹 빠져 있는데요. 아니 오늘 펩시도 있고 이분들도 있고 아주 럭키 미키한 하루네요. 아이브 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운데 맞춰 서주시고 포토 타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입니다. 네, 오늘 아쉽게 막내 이서 씨는 타 스케줄로 인해서 블루카펫에 참석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따 본 공연에서는 멋진 모습으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네, 가운데도 한번 봐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도 한번 봐주세요. 네, 그럼 올라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이빙트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펩시 하면 아이브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함께 해주시게 되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올해도 펩시 콘서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펩시와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아이브에게 펩시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 네, 더운 날 혹은 여름을 시원하게 아주 상쾌하게 리프레시 시켜줄 너무너무 소중한 음료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가장 펩시랑 찰떡인 멤버를 한 명 꼽아보신다면? 누가 좋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에 없는 이소가 찰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이소가 아무래도 만나다 보니까 제일 상큼하거든요. 상큼해서.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잠시 후에 만나게 될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또 아주 멋있는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 이따 만나요. 네, 이따 만나요. 네, 매 무대마다 레전드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브의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 펩시 페스타 블루카펫을 진행하면서 오늘 공연을 책임질 스타들을 미리 만나봤는데요. 벌써 블루카펫을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쉽네요. 그러게요. 아쉽긴 하지만 이제 블루카펫에서 만났던 스타들이 준비한 멋진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펩시콜라가 주최하는 펩시 콘서트 2024 펩시 페스타 블루카펫의 진행을 맡은 밴드 소란의 보컬 고영배, 저는 황인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